안녕하세요. 매트랩 엑스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트랙의 첫 번째 세션인 신호처리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AI, 데이터 센트릭 AI 발표를 맡게 된 웨스웍스 송원빈입니다. 약 30분가량 진행될 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데이터 센트릭 AI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신호처리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예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디자인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 때는 프로젝트의 스콥을 잡고 코드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면,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코드에다가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러닝 알고리즘들은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과 알고리즘,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더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워크플로우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로 모델링하는 부분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다시 모델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배포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이렇게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데이터 그리고 모델, 이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의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를 보면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파이 차트는 이제 안드로이 카페시라고 하는 테슬라의 AI 리더가 2018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데이터에 포커스를 더 맞췄는지, 아니면 모델과 알고리즘에 더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래서 왼쪽에 박사 과정 때는 이제 모델과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인더스트리에 와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할 때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노력들을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는 모델과 알고리즘은 이미 스테이트 오브 아트한 것들을 활용을 하되 그 모델들에 잘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다라는 그러한 장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화면에 보이시는 딥러닝의 석학 앤드류 웅 교수가 주장하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화면에 링크에 있는 IEEE 스펙트럼에서 한 인터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앤드류 교수가 보다 현실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무브먼트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있어서 모델에다가 중점을 주는 모델 중심의 AI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앤드류 교수가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 논점의 결론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많은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은 A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끝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센트릭 AI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보다 자세하게 데이터 센트릭 AI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설계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링하는 부분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모델을 만들면, 모델을 학습을 하면, 학습을 했다고 끝은 아니고요. 그 학습한 모델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분석할 때 어디를 보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로 갈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한 모델이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학습 알고리즘은 어떻게 바꿔야 되지?
레이어를 한두 개 추가해야 되나? 이러한 관점으로 뜯어고치는 게 이제 모델 센트릭한 AI 방식이고요. 데이터 센트릭한 AI 방식은 내가 이 모델이 잘 학습, 판단을 하지 못할 때내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떤 데이터를 더 추가해야 되지? 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형을 줘야 되지? 이러한 관점으로 확인을 하는 게 데이터 센트릭한 AI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트릭한 AI는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바라볼 때, 학습한 모델을 바라볼 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학습 방식 같은 것들은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개선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관점이 이제 데이터 센트릭한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 결과물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면요. AI의 진화, 구체적으로 딥러닝의 진화를 살펴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라지 스케일 딥러닝 모델, 라지 스케일 AI라고 해서 매우 크고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연구들을 축적한 분야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뭐 자율주행이나 랭귀지 모델링, 뭐 음성인식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그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구조는 딥러닝의 빠른 진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량과 인력이 대기업의,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죠. 하지만 나머지 산업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딥러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모델 중심의 AI는 단순하게 이제 확장되거나 스케일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더스트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던 이러한 라지 스케일 딥러닝 모델들을 인하우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인력, 데이터 리소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센트릭 AI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을 적용함에 있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전문 지식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라 하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이 아니라 각기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챌린지들에 대해서 나열을 좀 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오늘 발표를 좀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 컴플렉시티, 데이터 컴플렉시티, AI 익스퍼타이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의 복잡성, 굉장히 많은,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갖는 딥러닝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학습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거에 대한 복잡도가 하나의 챌린지가 될수 있을 거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복잡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을 수 있는지, 어떤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될수 있겠고, 좀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전체의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챌린지들을 데이터 센트릭한 방식으로 극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보다 쉽게 모델링하고, 보다 쉽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론을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호처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통 인공지능 신호처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모델 외에도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전에 우리가 전 처리 작업들을 하는 어떤 특징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네트워크의 로 데이터를 바로 전달하지 않고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챌린지에 대해서는 모델 컴플렉시티 부분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이 학습은 누군가 개발해 놓은 딥러닝 모델을 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한땀한땀 모두 만들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내 용도에 맞게 수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모델링 이외의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적 작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얻기 위한 특징 추출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좋은 AI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이그잼플을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생산하는 소리를 기반으로 결함이 있는 장치를 식별하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프로젝트 메인터넌스 관련된 예제입니다. 하나의 건강한 스테이트, 정상인 스테이트에 대한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7가지의 다른 결함을 갖고 있는 총 8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예제에 대한 전체 코드는 아래 링크에 보시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이 학습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학습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누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와서 용도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사용할 누가 만들어 놓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오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MATLAB의 예제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GitHub에 저희 공식 레퍼시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 허브라고 하는 데 가보시면 여러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받아보고 트랜스퍼 러닝할 수 있는 코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MATLAB으로 되어 있는 레퍼시토리가 아니더라도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나 다른 프레임워크들로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들을 MATLAB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 트랙의 세 번째 세션, 딥러닝을 위한 MATLAB과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함께 사용하기 세션에 참석해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저는 MATLAB에 들어가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전이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디자이너로 그래픽컬하게 네트워크를 수정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얍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올 겁니다. 우리가 사운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프리트레인 모델 중에서 얍넷이라고 하는 걸 가져올 거고, 이 얍넷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의 수많은 오디오 클립들을 사용해서 구글이 학습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전이 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미리 학습된 모든 레이어를 활용을 하되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얍넷이라고 하는 거는 521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관심 있는 것은 8개만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나만의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아웃풋 사이즈를 8로 바꾸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설계가 된 거고요. 여기서 학습을 하면은 이 앞에 우리가 건들지 않은 부분의 레이어들은 학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새로 넣은 레이어들에 있는 파라미터들, 웨이트나 러너블 파라미터들만 업데이트됨으로써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셋, 그리고 적은 학습 시간을 가지고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델을 만들 때 모델에 대한 복잡도를 생각하지 않고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빅마커 세션에서 지금 참석하시고 있는 세션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PDF들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최근 이제 그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네트워크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와 데이터세트의 조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는 가능한 경우 문제의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결함을 판단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소리를 가지고 학습된 그러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고요. 두 번째 또 제가 붙여놓은 핸드아웃은 이제 비슷한 그 데이터셋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5G나 LTE 시그널을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영상으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류하는데도 영상으로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 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제 링크를 달아놓은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특징 추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신호 처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특징 추출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되겠고요. 보다 작은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되고 학습이 좀더 빠르게 되겠고요. 작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배포도 좀더 용이하고요. 우리가 특징 추출을 함으로써 ROI를 네트워크한테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도메인 엑스퍼타이즈, 해당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처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될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로우 데이터에 대한 뭐 시간 주파수 변환, 또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스칼라 매트릭, 벡터 매트릭, 또는 우리가 임베딩된 특징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2D로 표현되는 이러한 시간 주파수 변환 같은 것들이나 어떤 뉴메릭한 매트릭들, 또는 특정 영역에 스페시픽한 그러한 함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고, 굉장히 신호 처리적인 어떤 경험적 또는 변동 모드 분해법 같은 것들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얌넷을 활용한 에어 컴프레서의 결함을 분석하는 예제 역시나 로우 데이터를 바로 피딩을 하지 않았는데요. 모델은 제가 그냥 얌넷을 가져다가 간단하게 수정을 했고요. 특징 추출 작업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시간 주파수 변환을 활용해서 로우 시그널을 2D로 변경해서 집어넣어서 학습해서 보셨던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주파수 변환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주파수 변환을 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신호 처리를 위한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시간 주파수 변환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신호를 시간 주파수 영향으로 변화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호에 대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보내면서 신호를 슬라이스하고 각 윈도우에 대해서 주파수 변환을, 예를 들어서 FFT와 같은 주파수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 스펙트럼 추정치들을 모두 연결하고 신호의 주파수 내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시간 주파수 변환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건 원디멘셔널의 신호를 투디멘셔널로 변경을 했다. 정확하게 동일한 신호지만 서로 다른 표현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하면요. 이 시간 주파수 변환은 이제 신호를 주요 신호 특성이 더 분명한 영향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세 개의 시그널을 분리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노이즈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이렇게 사람도 잘 분류하기 어려운 거를 네트워크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얘를 집어넣는다. 그거는 네트워크도 학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를 이제 시간 주파수 변환을 하게 되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구별을 하기 쉬울 겁니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신호를 분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신호의
표현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보다 신호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신호 처리 어플리케이션에 AI 적용을 하는 가장 큰 키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전처리 작업들이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이제 ECG 신호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심장 건강 모니터링용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PIPA, QRS, TIPA라고 하는 ECG 생체 신호의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심장 전문의가 어노테이션을 하고 라벨링 해놓은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210개밖에 없다고 하게 됩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심장 전문의와 엇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ECG 생체 신호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딥러닝 모델들 중에서 LSTM 네트워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학습하는 LSTM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다섯 개의 레이어를 갖는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고 학습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2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더니 정확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PIPA는 37%, QRS는 61%, TIPA는 58%의 정확도를 갖고 있게 되겠죠.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분석 작업을 하고 어느 부분을 개선할까? 근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 센트릭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를 들여다볼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들여다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그널의 일부를 플러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시간 축에서 보거나 주파수 축에서 보거나 분석을 하면서 어떤 추세를 좀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어떤 리니어한 선형 추세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호흡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어떤 느린 저주파 드리프트로 볼수 있습니다. 얘는 이러한 성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를 하고, 걔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러한 바이어스를 조금 줄여낼 수 있는 디트렌딩 작업을 수행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네트워크한테 불필요한 이러한 추세는 학습하지 마. 너가 볼 거는 이러한 부분이야. 이렇게 좀 ROI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학습을 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부분을 학습하지 않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처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45%, 73%, 75% 정도의 정확도로 필터링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어떤 뉴메리칸 피처들을 뽑거나 또 다른 전처리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성능 개선 작업을 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 아키텍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똑같은 데이터셋, 똑같은 모델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타임 프리퀀시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많은 신호 처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동일하게 앞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한 데이터들을 타임 프리퀀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시간 주파수 입력을 LSTM에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변경을 하지 않지만 입력 선분만 시퀀스 데이터를 받도록 첫 번째 입력 레이어만 바꿔주고 동일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원래 신호와 이제 동일한 시간 불연등을 갖게 됩니다. 원래의 우리가 필터링만 하고 나왔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개선시킬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30%대였던 PIPA 분의 분리율이 80%, 그리고 90%, 82%까지 높임으로써 우리가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고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센트릭한 AI 방식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도 이러한 작업들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AI 프로젝트에선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특정 크기로 훈련된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주파수 변화를 통해서 활용하는 특징 추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 같은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의 귀의 주파수와 비슷한 벨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같은 분석을 통해서 특징을 뽑는다거나 시그널 타입에 따른 특징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뽑을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웨이블렛 스캐터링 기법과 같은 자동 특징 생성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웨이블렛 스캐터링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기도 있게 합니다. 뭐 여러 엔지니어들은 앞서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꺼번에 많은 특징들을 뽑은 다음에 그런 것들의 조합을 맞춰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들을 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매트랩에서는 최근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모델, 피처, 하이퍼 파라미터 등에 대한 다양한 조합들을 좀 체계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익스페리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앱을 출시를 했고요. 저도 이제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항상 사용하는 앱으로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실험을 해서 가장 좋은 특징들을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 신호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특징 익스트랙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신호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AI 모델의 가장 중요한 신호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뽑는 것이 인공지능 모델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한 핸드아웃도 역시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동료인 맥석스의 조안나가 운영하는 맥석스닷컴의 딥러닝 블로그에 대한 포스트가 되는데요. 특징 추출하고 신호에 대한 전처리 를 통해서 맥석스 엔지니어 팀이 최근 1등을 차지한 지오사이언스 AI 해커톤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저 스토리입니다. 일본의 다이아츠에서 최근에 게재한 유저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엔진의 노킹음을 해결을 하는데 디텍트 하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그러한 유저 스토리니까 이러한 핸드아웃들도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것을 좀 검토를 해보면 전이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큰 모델을 활용을 할수 있지만 네트워크 한땀한땀 모두 학습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 몇 개의 레이어만 교체해서 그러한 웨이트들만 학습시키면 된다라는 걸 통해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좀 줄였고요. 특징 추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만 손봄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굉장히 얕은 네트워크, 아까 레이어가 5개였죠. 굉장히 작은 모델을,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다. 이두 개를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합리적인 크기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면 도메인 전문가가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이제 보다 나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좋은 데이터셋은 어떤 것이냐? 앤드류 교수가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특징 공간을 커버하는 적절한 사이즈의 데이터와 일관성 있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인풋 X에 대해서는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적절한 피처 스페이스를 위해서 데이터 강화, 생성, 그리고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라벨링을 할 때보다 일관성 있고 정확한 라벨링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벨링 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컨시스턴트한 라벨링 작업을 고품질의 라벨링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앱이나 하드웨어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테마틱한 체계를 구축하셔야 되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의 피처 스페이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생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증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좋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어떤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 데이터 센트릭 AI에 앞서 말씀드렸던 언비근 AI에 대한 효과가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챌린지들을 극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세션이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통해서 용도 변경에서 모델의 어떤 복잡도를 해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왔고요. 픽처 익스트랙션을 가지고도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을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으며, 모델 엔지니어링 중요성보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도메인 엑스퍼타이즈가 보다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호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AI 모델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MATLAB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좀 짓자면 최근에 몇년 동안 AI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AI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는데요. 실제로 업계에서 성공한 AI 신호 처리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AI 모델과 신호 처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영리한 조합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 탭에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